제가 이제 요거 좀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이 갑진년 현재 이제 기사월이잖아요. 이제 3월, 4월, 5월, 6월 무진 기사 경호. 제가 지금 흐름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큰 흐름을 여러분들도 좀 알고 가면, 알고 가면 그래도 좀 자기 운세에 대한 흐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언제쯤에서 제 사직, 자신의 사주하고 무관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 사주 자체가, 이제 틀 자체가 변하는 시점이 따로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2024년, 갑진년에 이 자체, 갑진년이 갖고 있는 에너지적 변화는 요, 월의 운에 의해서 변화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월운이 뭐냐? 항상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운은 연운, 2024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분산해서, 월에 분산돼서 나타나거나 특정한 달에 도드라져 나와서 그게 사건, 사고가 관점이 되거나 좋은 일, 길흉이 거기서 정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초에, 연초에 어떤 발단이 돼서 연 중간에 그게 도드라져서 월, 연말에 마무리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연운의 기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연운의 기운이 어느 한 연초에 큰 사건이 확 터져서 그냥 연 중간, 연말까지 그냥 정리정돈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또잘 자란 일들이 그냥 살짝 도드라지듯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으나, 그건 개개인의 특징인 것이고, 2024년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 자체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갑진년이라는 게, 이 원래 갑진년에 벌어질 수 있는 일, 이 자체가, 갑진이라는 기운이 분산이, 어떻게 분산이 이루어지느냐 자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갑진이 사실 이제 전번 달, 요거. 그러니까 이 갑진년의 시작점은 사실은 작년 2023년 12월부터, 그 다음에 갑자. 갑자월부터 출발해서 무진까지 사실은 갑진년 출발점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갑진년 자체가 사실은 운의 갑진년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이 무진월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부분에 드러냈거나 1차적인 마무리를 했다라고 봐요. 그럼 기사월이 뭐냐면, 기사월은 제가 연운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사가 지망살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 지망살. 천라지망할 때 지망살 그랬죠. 지망살은 땅의 그물에 걸린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막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무진월이 갑진년에 했던 거 형살이지만, 진진형을 이루지만, 이때 도드라지기 일이 복합적으로 확 분출했다가, 요거지가 잡다한 일들이 많이 늘어졌다가, 결국 기사월이 되면서 수습이 되면서 막힐 건 막히고 뚫을 건갈건 가고, 개개인마다 어떤 다른 특징대로 가긴 가는데, 기사월이 되면서 일종의 말하자면 또 갑진년 무진월에 나름대로 풀어졌던 일이 뭔가 또 하나씩 둘씩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막힌다는 자체가 정확하게 막힌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막히는 느낌이 살짝 들긴 들지만 막혔다가 아니고 뭔가 약간 조짐이 이상해 보인다라는 거고, 경호월.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뭔가 이상하게 느낀 사람은 6월 달에 확연하게 딱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은 물길이 막힌다 그러나요? 일종의 말하자면 무진월, 기사월까지 했던 일을 경호월, 6월달 돼서는 다른 형태의 일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다른 형태의 일. 기존 일이 아니라. 일간을 딴 어떤 일간이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일간이든, 일간과 상관없이 경호월 되면, 그 다음 달이죠. 경호월 되면요. 무진연에 추진했던 일, 뭔가 무진과 좋았다고 했던 일들이 경월이 되면요, 뭔가 멈칫합니다. 멈춰요. 그리고 다른 형태의 일을 또 부수적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변화들에 의해서 결국 언제냐면 경호 신미 임신월, 임신 8월이 돼서 사실은 갑진년의 정점이 된다고 봐야 돼요.
갑진년에 내가 하려고 했던 거를, 그러면 갑진년에 목표로 세웠던 거를 연초에, 특히 작년 11월, 12월에 출발했던 거를 확실하게 뭔가 소득, 아니면 결산을 내거나 뭔가 결과를 내려면 이때 정점을 삼아서 8월, 9월 달에 정점을 삼아서 이때 매듭을 지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갖고 해서 2024년 운세에 대해서 2024년 운세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서 풀어가려면 2024 갑진년이 좋다라고 느낀 사람은 8월 달에 뭔가 포인트를 거기다 포인트를 놓고 8, 9월 달에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8월 달에 뭔가 얻을 것다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거꾸로 갑진년이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안 좋은 사람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가요. 무진월이 4월 달이 나빴던 사람은 오히려 이제 8월 달이 더 좋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변화들이 사람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게 이제 일주적 관점에서 그런 형태. 그게 이제 주로, 일주는 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건 직장이라는 부분은 직접적인 연결성은 좀 작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직접적인 연결성이 아니라 간접적인 연결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 갑자일주다 그러면 이 갑자일주가 이런 오론을 볼 때는요, 직장적 관점은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간접적, 개인적, 이런 측면이 더 강하죠.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은 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적인 요소라든지, 개인, 뭐, 부부 문제, 뭐, 이런 형태,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관련된 부분들, 이런 형태들이고요. 직장이라는 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일만에 좀 약간, 약간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장 자체가 근본적 변수는 있어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변수, 개인 건강 때문에 직장 변동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어떤 틀은 직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또 아니면 직장 상사하고 개인적으로 다툼이나 이런 형태라든지 문제성 이런 부분 나오지만 본질적으로 직장이라는 환경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일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점검해서 사실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오론을 얘기할 때 이런 일간만 갖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편협적이어서 제가 요즘엔 일주 가지고도 그래도, 일주 가지고 하면 그래도 좀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좀 폭이 넓어지니까 요즘에 좀 일주 가지고 제가 요즘 그 오론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본다라면 흐름을 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흐름을 갖고 좀 얘기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지금 기사월인데요. 이 기사월이 약간 뭐래 끼어 있다. 중간에 끼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6월 달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이렇게 4월 달에는 괜찮았는데 5월 달에 살짝 뭔가 주춤거리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요. 반드시 6월 달에 대비를 해야 돼요. 6월 달에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 하던 일이 막히게 돼 있어요. 흐름을 타야 된다. 그래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오른손 가지고 일하다가 뭔가 오른손이 쓸수 없으면 왼손을 자꾸 연습해야 되듯이 뭔가 조짐이 안 좋으면 오히려 왼손을 자꾸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그게 운세를 보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뭔가 조짐이 안 좋아 보이면 다른 걸 선택해서 뭔가 방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현명한 사람들은 운세를 보지 않아도 알아요. 되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본다라면 직장 선택이라는 거 보면요. 참, 알게 모르게 참 신기하게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딱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보면. 신기하게. 사주 보지도 않았고, 그냥 육감적으로 선택하면, 그게 자기 팔자는 자기 알아서 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냥, 일종의 이제 이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말하자면, 좀 사주 기운 자체가,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성향으로 얘기하는데, 외부의 기운에 곡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운의 흐름 따라, 자기 명운 따라서 직업적 선택뿐만 아니라, 일에 대해서, 직장 변동도 반드시 해야 될때 하는 형태라, 이사 이동도 마찬가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한다라는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순리대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사주 보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럴 때, 제가 툭툭 집어서 얘기하는데, 그대로 했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본인,
혹시 다음에 혹시 사주 보시려면 사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이나 아니면 몸 육감적으로 아니면 그냥 분위기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정답이니까 그 정답대로 하시고 굳이 사주 볼 필요 없습니다. 왜? 본인 사주 자체는 본인은 이 사주하고 말하자면 몸하고 혼연일체. 사주하고 나하고 몸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 사주대로 살면 나빠도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것도 극복이 될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인간은 뭐예요? 생존에 대한 극복하는 어떤 반대급부를 갖고 있어요. 위험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무기. 그 무기가 뭐냐면 정신적인 관점에서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뭐라고 그럽니까? 방법이라고 그러나 이거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주어지면, 머릿속에서나 육감적으로 그게 주어지면 그걸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 보면서 일부러 맞춰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명한 사람, 그게 이제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사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주 구조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순리대로 살면,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순리대로, 사주에 있는 그릇대로. 자. 근데 사주가 나쁜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사주가 나쁘다라기보다는요. 사주가 나빠도 나쁜 기운이 들어올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딱 막아서고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좋고 나쁘게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사주 나쁜 거는 어떤 게 사주 나쁘냐면 고집 피우면서 가는 사람이 사주 나쁜 거예요. 고집 피우는 거. 그래서 고집이 가장 나쁜 겁니다. 순리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죠. 물론,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어떨 때는 고집이 필요해요. 세월을 역행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고집이, 물론 올바른 고집이어야 된다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 고집을 끝까지 정말 싸워서 이길 만큼 끝까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면요.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은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의 기운을 이겨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리대로 따라가는 게 좋다. 힘들 때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고, 그게 순리를 따르는 거거든요. 아니, 태풍이 불고, 그죠? 그러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납작 엎드려야죠. 근데, 거기에 맞서 싸우겠다 대적하는 거는 결국 죽겠다고 달려드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순리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운이라는 자체는 어찌 보면요, 사람 운세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원래는요, 운세 볼거 없습니다. 단지 이제 현명하게 좀더 단축된 길, 뭔가 알고 가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이제 뭐 그러려고 보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어쨌든 그냥 내가 나름대로 현재 잘 가고 있는데 점검하는 차원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듯이 그냥 혹시 내가 잘 가고 있나라는 어떤 그런 관점, 혹시나 또 잘못 가고 있는지 몰라서 뭔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면 좋은데, 자,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보면 좋은데, 근데 그게 사주를 봤을 때 정확하게 보느냐, 정확하지 보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A라는 곳에 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면 하지 말라는 데가 있고요.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B라는 곳에 가면 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사주 보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주 보는데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 다르잖아요. C, D 다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이게 이제 사주라는 자체가 학문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그야말로 사주 공부한 사람마다 각자 그냥 자기가 최고의 사주 보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대명 사주 보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보다 사주 못 보는 사람 다한 명도 없어요. 다 나보다 못 보는 사람이에요. 사주 보는 사람. 대한민국에 자기가 제일 잘 보는 사람이라고 다 얘기하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물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주 보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데, 내 말이 100% 맞습니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사주, 내가 제일 잘 본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내 말이 100% 맞으니까 이대로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할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줘야 된다. 여지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아무튼, 운을 본다라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 원래 자기 판단대로 잘 되어지는 사람은 볼 필요 없다라는 얘기 첫 번째 얘기를 한 거고요. 불안할 때는 보긴 보는데 믿지 말고 봐라. 그냥 재미삼아 본다고 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혹시나 정말 자기가 신뢰할 만한 여지를 많이 어떤 얘기를 해주는 관점에서 지나간 얘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주는 그래서 지나간 얘기부터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당사자의 사주 자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사주 여덟 글자를 정확하게 명쾌하게 어떤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걸 명쾌하게 얘기해 준 다음에 운세를 지나간 운세부터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본인 팔자가 어떤 팔자인지 명쾌하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간 것부터, 지나간 세월부터 점검해 줬는데, 미래 운도 당연히 과거가 맞으면 미래도 맞을, 반드시 맞는다가 아니라 맞는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럼 믿을 수 있죠. 근데 뜬금없이 처음부터 사주 딱 앉자마자 내년 운에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직업을 갖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주인지도 모르고, 내년에 무조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믿냐고, 그거를. 이런 부분들을, 운세를 볼 때는 반드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좀 현명한 상담자. 그러니까 사주 보는 사람이 현명해야 돼요. 저는 항상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주 상담해 주는 사람이지만 사주 보는 사람이 현명했으면 좋겠어요. 사주 보는 사람. 그래서 사주 보, 요즘 세상은 사주뿐만 아니라 일반의 의학적인 지식 같은 경우, 옛날에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다 의사들이에요. 의사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50년 전에 태어나서 봐요. 그 의사 이상의 의학적 지식 다 갖고 있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한 30년, 40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 사주 가지고 대강 얘기해도 여러분들 수준이면요. 30년, 40년 전에 사주 보는 실력 다 돼요. 요즘에는 그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유양에 어차피 지식을 가질 때좀더 정확한,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좀더 정확한 어떤 사주 관법을 가질 수 있는 지식을 갖는 게 좋다. 그냥 어중이떠중이 떠도는 얘기 가지고, 그건 자기, 특히 이 사주라는 거는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독이 되는 거거든요.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어설프면 그게 바로 독이 돼요. 차라리 사주 아예 하지 말든지, 하려면 정확하게 꿰치하려고 노력하든지. 그게 반드시 내가 사주 상담을 통해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아까 얘기했듯이 의학적인 지식도 여러분 의사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주도 마찬가지 이왕에 공부하려면 하나를 알더라도 똑부러지게 올바른 지식을 꿰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택도 참 중요한 거예요. 선생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선생 선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선택도 사실은요, 그 사람의 복입니다. 이상한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신적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대로 반영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여기서 그 사람 이름 내세우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허모라고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즘 뭐 하늘궁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아주 뭐 대단하게 아주 어마무시한 어떤 궁전을 짓고 사시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니까 뭐냐면, 그런 일종의, 자, 그런 쫓아다닌 것까지 상관없어요. 근데 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빛, 일종의 말하자면 종교적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빛이거든요. 하나 빛이 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은 구도자의 개념에서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지한 부분을 빛으로써 비추고 따라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걸 구도자라고 그러잖아요. 1000년 전, 2000년 전, 2500년 전부터 빛이 있어서 그 빛을 가지고 계속 2500년 전부터 빛을 비추었던 사람하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 계속 되어준 사람하고,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빛이 되어준 사람하고, 고작 20년, 30년, 20년 전부터 빛이 돼서 갑자기 형광불처럼 화채 확 피어나가지고 거기 쫓아가는 사람. 일종의, 그렇잖아요. 불나방이. 그럼 불나방 따라가는 거예요. 불나방 등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타 죽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명함을 쫓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건 자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정신이 뭐라고요? 수준이 낮으면 몸이 고생하잖아요. 걔는 생각 잘못해서 판단 잘못해서 이상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몸을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몸 고생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 없다 이상한 소리 해야 된다. 그럴싸하다. 이론도 아닌 그야말로 자기 생각,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사주 가리키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 상상력. 그게 상상력인지 아닌지 이제 여러분 구분하기 어렵죠. 그냥 일단 예를 들어서 갑진이라는 글자 하나 가지고 이두 글자 가지고 막 무한한 날개를 펴듯이 상상력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배우라고. 근데 그 사람은 똑같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날 똑같이 자기도 그 기억이 안 나서 뭐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무슨 얘기 한지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논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런 걸 배울 수는 없거든요. 상상력을 배우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력을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운세를 얘기하면서 뭐 길다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운 봐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